안녕하세요.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와희입니다. 오늘은 주간 청소를 하면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. 어느 날 방 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니 갑자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리가 안 된 물건 같이 제 주변도 엉망이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. 회사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얼굴을 보는 게 고통이었고,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 컸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어요.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회사는 잠시 거쳐가는 거라 생각했는데,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서 회사를 떠나는 게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회사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혼란스러웠어요.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.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, 내가 잘하는 건 뭐지?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?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.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,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또 출근을 해야 하고,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했지만, 근원적으로 이걸 해서 뭘 하지?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? 하는 물음이 계속 따라다녔어요. 제 마음을 채우는 시간도 부족해서 주변을 돌볼 여유가 없었나 봐요. 올해 초에 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.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?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.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제 삶처럼 방치된 물건들이었죠. 그래서 앞뒤 안 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. 이렇게 정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, 지금 제일 큰 변화는 공허함이 많이 채워졌다는 거예요. 물건은 비우고 있는데 마음은 채워진다니 아이러니하네요.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고, 매일 청소하는 일과가 제 일상을 채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서 청소를 했어요.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청소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보완했는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이렇게 저의 미니멀 라이프도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? 아직은 미니멀 라이프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어떻게 더 변하게 될지 스스로도 너무 기대가 돼요. 제 이름의 뜻이 깨우침을 널리 펼치라 이거든요. 미니멀 라이프를 도전하며 느낀 점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.